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투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오늘 스페이스 로즈하고요. 토스카네리를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난다분인데, 자, 난다분에다가 요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가 지금 10.5cm입니다. 10.5cm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11cm. 자,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스크래치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자, 토스카네리 지금 제 밭에서 아주 뻥때기가 돼서 돼지처럼 크고 있습니다. 네, 예쁘지요. 자, 요 아이. 아, 근데 물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털어서, 잘생겼어, 얘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어두워요. 어두워서 지금 우리 고객님들 요 색감. 자, 아이들 이 얼굴에다가 이 손톱이까지. 자, 요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유, 표현이 다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자, 예쁘지요? 와, 얘도 물 엄청 먹고 왔네. 야, 얘도 옷 벗겨놓고 기다려야 돼. 요 흙하고 분리시켜서 기다려야 되나? 잠깐만요. 조금만. 저 녀석도 한번. 저 녀석도 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거 여기 옆에 놔두고요. 자, 얘도 한번. 자, 투스카넬리. 아우, 얘는 진짜 매력있어. 토스카넬리도 가격이 정말 착해졌죠. 예전에 비쌀 때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는 진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품었던 아이였었는데, 아, 어느 순간 가격대가 너무 착해졌어. 그래서, 아, 얘도 우리 고객님들 여름에만 조금, 자, 블루드래곤처럼 여름에만 조금 굶기면서 키우세요. 블루드래곤처럼 키우세요. 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블루드래곤처럼 키우세요. 얘가 약간의 습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은 아마 지장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물을 안 주시는 분은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토스카넬리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조금 많이 주시는 분들은 얘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블루드래곤 어렵듯이 어렵습니다. 어머, 얘도 묵둥이야.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묵둥이거든요. 자, 요거 오래된 아이들. 자, 뿌리가 뚝 끊어지죠? 자, 이제 농장 흙에서 영양가 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흙을, 이쁜, 자, 좋은 그런 흙을 갈아서 아이가 딸딸딸딸 먹을 수 있게끔 예쁘게, 자, 옮겨서 예쁘게 키워주시기 바랄게요. 아, 바랄게요. 왜 여기서 바랄게요가 나와? 아, 멍충이. 아, 제가 요즘 잠을 덜 자고 지금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메모지에다가 우리 고객님들 그거 남겨주시는 거, 그 전화번호 그거 받아적느라 그 맹꽁이 같은 짓을 했다고 우리 짝꿍 사장님은 막 그러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그거 보면은 좋아요 그거 눌러줘가면서, 야, 좋아요를 천몇 개씩 눌러주시면 고객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던데요. 자, 영상마다 그걸 다 눌렀다는 거 아니야. 제가 영상이 아마 2,000몇 개 되려나? 영상 꽤 많습니다, 제가. 근데 막 좋아요를 1,000몇 개를 눌러주셨더라고. 그래서, 와, 이분은 도대체 좋아요를. 자,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 고객님들 뭐 그거 안 눌렀다고 내가 막 안 쓰고 그러진 않아요. 다 씁니다. 다 써요. 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아, 안 그러면 언제 그 댓글을 또, 댓글을 제가 잘 읽어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 댓글 잘 읽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읽어요. 와우, 예쁘다. 근데 이번엔 그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야, 이 고약해. 야, 이 꽃대가 이렇게 참 고약하네. 이거 어떡할 거야. 아이고, 고약하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요 토스카넬리 하나 심어서요. 토스카넬리는 제가 식재를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밭에만 있습니다. 다 팔아먹었던 것 같아요. 자, 시집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식재를 해갖고, 우리 고객님들께, 요거 란다 자리 보내서, 고객님, 요렇게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네. 네. 아니, 우리 사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계셔서 괜찮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비가 오니까, 어머! 어떡해. 미안해. 찔렀어. 제가 찔렀습니다. 이쁘다. 얘가 아까 10.5cm였나? 11cm였나? 오, 우리 란다자립은 우리 고객님들, 요런 화분 사이즈 받으신 고객님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 판매를 다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다 식재하셔도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좁은 그런 사이즈 식재하셔도 돼요. 9cm, 자, 8cm, 8.5cm. 서랍은 받으신 분들도 하셔도 되고, 이쁘지요.
제가 그 작년에도 그렇고 거리대에서 이렇게 웨드사이즈 또 키워보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잘 크더라고요. 예쁘던데요. 비를 계속 쫄딱 맞추면서 키웠더니 예쁘게 잘 크더라고요. 와우 예뻐. 얘는 정말 손톱이가 끝내주는 아이야. 여우같이 생겨갖고 진짜 손톱이 끝내줘. 아우 예뻐 예뻐 아름답습니다. 아 제가 문제네. 물이 너무 젖어 있어서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예. 자, 보면은 근데 이 꽃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뜯어? 아유, 얘는 꽃대가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온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그냥 더 벌어져라. 그냥 여기 사이가 더. 아유, 이 꽃대. 이거 일부러 하려다가는 상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심어 두겠습니다. 아, 예쁘다. 예쁜 것 같아. 예쁘고요. 얘는 또 그리고 제가. 얘하고 비슷한 아이는 참 많습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참 많은데 환엽스럽다 그러죠. 근데 이 이름으로 자 스페이스 로즈로 해서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어우 물 많이 먹었구나. 그리고 이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입장 끝이 이렇게 새카새카만이 지저분합니다. 우리 고인들 이런 경우에는요 요거 화엽 정리 하셔갖고요 조금 하루 정도 두었다가 아니면은 두세 시간이라도 선풍기 바람 쐬어준 다음에 식재를 하셔도 돼요. 저처럼 바로 안 심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 아니면 심을 수가 없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핀셋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조금 말렸다가 식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화엽 정리 하다 보면은 상처도 나고 그리고 요거는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웨드사이즈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이게 뿌리 정리해갖고 여기를 그냥 일부러 수돗물에다 깨끗이 씻어갖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깨끗하니 뭐 좋잖아요. 밑에 아래도 다 들여다보고 자 깔망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와 얘도 사이즈 딱이네. 얘가 사이즈가 지금 토스칼리야. 나 미치겠다. 아, 오늘 왜 발음 자꾸 꼬이는데? 응? 오늘 왜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진짜, 바보. 뭐지래, 진짜. 펴갖고요. 쇳바닥에. 우리 엄마 맨날 쇳바닥에 꼬여, 쇳바닥에. 저희 엄마가. 예전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 아버지한테 저 술 많이 먹어 저 쇳바닥 꼬인 거 봐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랬거든요. 쇳바닥. 자 오래간만에 저도 한번 해보네요. 자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얘가 그 누구야 걔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 키우는 애네. 걔하고도 많이 닮았네. 어우 예쁘다. 요 그 입장이요 어딘지 모르게 참 독특해요. 동글동글하니 한엽스러우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요 잘 키워놓으면은 멋이 돼도 멋이 될 아이 같은 참 예쁜 아이. 제가 항상 그러죠. 자, 안 키워본 아이는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키워보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하고 또 닮았습니다. 또 못합니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농장에서 나오는 대로 그 이름 그대로 예쁘게. 자,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름으로 해서 유통이 되는 그 이름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자, 전달을 할 뿐입니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우 예쁘다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여기 위에 있는 거는요 이게 송화가루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마 약자국일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오랫동안 농사를 지신 우리 사장님들은 그 약쪽 그 다이세넴이라고 있어요. 살균제 굉장히 좋은 살균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자국을 좀 남기긴 해요. 근데 살균 효과는
짱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약자고. 자 여기 보면 노릇노릇하게. 자 우리 고객님들 받으시면은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쓱싹싹 닦으려고 하세요. 이거 약자국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노릇노릇하게 있어요. 자 그런 약을 뿌리신 거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받으셨을 때 자 약자국이 있는 아이들은 굳이 지우려고 하지 말고요. 물 한번 줄 때 싹 씻겨 나가고 내가 또 살균제 충재할 때 또 싹 씻겨 나가고 또 위에 여기 머리 끝까지 저면할 때도 딱 한 번씩 씻겨 나가니까요. 그냥 물 줄 때마다 씻겨 나간다 생각하시고 자 약초를 다 해서 온 농장에서 깔끔하게 길러온 그런 아이 같네요. 너무 이쁩니다. 얼굴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로즈 자 토스카넬리 자 손톱 좀 보세요. 아우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난다 자립은 10.5cm 11cm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식재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딱 맞게 그래갖고 여기서 빵 화분 테두리만큼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물은 오늘 지금 뿌리가 좀 젖어 있어서 상처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일만 있다가 얘들 물 흠뻑 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